신멸이 인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18장 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과 NIV로 봉독합니다. 6절 말씀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If a Levite moves from one of your towns anywhere in Israel where he is living, and comes in all earnestness to the place the Lord will choose. 그 레위인에게 그 간절한 소원이 있게 되고 그 이제 무브를 하는 경우에 그게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 택하신 곳에 이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레위인들,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레위인이라고 특별히 없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는 그 사람들은 레위인이 됩니다. 제사장, 목사님의 성직자 그런 직분을 가진 분들은 레위지파가 되고 또한 그런 하나님의 택하신 곳으로만 옮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7절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He may minister in the name of the Lord his God like all his fellow Levites who serve there in the presence of the Lord. 그래서 그곳에 옮겨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다고, 그리고 모든 형제 리바이츠와 같이 레위인과 같이 전에 살았던 그 레위인 거기에서 똑같이 여기 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레위인과 똑같은 일을 여호와의 섬기는 일을 그 직업은 그러니까 무브를 한다고 해서 변할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8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He is to share equally in their benefit, even though he had received money from the sale of family possessions. 그래서 그 조상의 것을 그 판 것, 그 family possessions 여기 가족의 그런 소유를 팔은 것에 대해서는 그 가족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팔았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백성들에게 돌려준 것이 아니고 그것만은 하나님께서 그 가족의 그 레위 족속의 소유가 되는 것이라고 그 베네핏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수익이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원리 수익이 됩니다. 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When you enter the land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do not run to imitate the detestable ways of the nations there. 그곳에 있는 족속들의 그런 가증한 행위들,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짓거리들이겠지요. 그런 것을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해야 할 것을 지시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미국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이 땅에 와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인스트럭션, 지시사항입니다. 10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Let no one be found among you who sacrifice his son or daughter in the fire who practices divination or sorcery interpret omens, engages in witchcraft.
여기에는 그 자기의 그런 옛날 추장들이나 하는 지시겠지요. 불가운데로 진하게 그 불에다가 딸이나 아들을 그 제물로 바치고 그 얼마나 잔인하고 못된 짓입니까? 그것은 다 나쁜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혐오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고 우리는 점쟁이를 많이 찾아갑니다. 그거 모두 다 우리는 버려야 될 습관인 것입니다. 요술한 자나 무당이나 이런 모든 무당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 정말 우리가 지금 한국에 버려야 될 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입술은 말을 할지라도 행위에서는 정말 아주 가증한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디에 가든지 간에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조금이라도 본받거나 그들을 찾아가서도 안 되며 그들과 말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항상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